보자. 내가 우리 김 목사님 소개해야 되는데 오셨는가 모르겠네요. 아, 오셨구나. 예. 예. 김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낯선 곳이 아닌데 왜 이래 어색한지 모르겠네요. 뭐 인사로 오라고 그러길래 좀 망설이다가 이제 상근 형님한테 협박에 굴복하겠소 하고 아니 이 제 유머를 이해하신 분이 없을 텐데 이래 웃으시네. 네. 그 제가 이제 교회를 그 변론하고 할 때 이제 외부 사람들 만나면서 그 기독교 잡지사 대표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상황 얘기를 하니까 한 얘기가 이제 그분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목사 호칭 이런 거를 함부로 안 쓰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저보고 이열레 씨에 대해서 이열레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고 예 그렇지만 이제 대구교회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이제 대구교회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. 그때 이제 난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내가 이열레 목사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. 다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말 듣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목사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.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토론도 하고 격론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궁극적으로 목사님 명예를 지켜드리길 원하고 또 이게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늘 그 예수의 길이 그 상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모순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살 수 있는 자리. 우리가 만약에 뭐 하나를 살리고 하나를 죽이고 그 하는 것 같으면은 굳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. 뭐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그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서로 다 살 수 있는 길이 그 우리는 예수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그 우리 인생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 사는 겁니다. 예, 저는 뭐 이 사람마다 다 용도가 다르고 그릇이 그 다른데 뭐 저는 그 관심도 그렇고 모세에게 야곱이 한 그 마지막 말처럼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한 것처럼 난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대우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밖으로 흘러가서 정말 만민이 사는 양식이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 그게 저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울타리가 더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만약에 그 울타리 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쓴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.
울타리 허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내가 필요하지. 다 용도가 있고 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은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절대화하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고 그 결코 위하는 일이라고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그 시도 그렇게 쓰셨지만 그 티끌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흩어소서 한 것처럼 예, 그렇게 되는 것이 목사님 소원이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사회학자 트렐치라는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제 처치, 섹트, 컬트 이렇게 셋으로 그 분류를 했습니다. 처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통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그 땅과 타협하면서 자리 잡아 사는 이 주류의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섹터는 그 주류의 교회가 항상 그 왜곡되고 또 변질되고 할 때 따로 나와서 정말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본질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이런 이제 공동체들을 이야기합니다.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단 소리도 듣고 또 박해도 받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컬트는 좋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진리를 알게 한 지도자를 절대화하고 신성시하고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폐쇄되고 궁극적으로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이 돼갈 때 그걸 컬트라고 합니다. 그 섹터는 우리말로 그냥 분파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컬트는 우리말로 하면 그 사이비 정도 해당되겠죠. 그 이단 정통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. 그 제가 처음 올 때 우리 교회는 그 섹터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는 아니지만은 귀중한 것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95년도인가 현대종교에서 기자가 와서 뭐 이단 조사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목을 그렇게 썼거든요. 잡지에 순수함으로 기성교회 도전하는 대우교회 그 이 말은 이제 섹트란 말이죠. 우리 교회가 그 섹터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모판에 모짜리에 모판에서 자란 모처럼 이건 작고 또 작지만 아름답고 그 생명이 온전해서 누구라도 가져가서 심을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우리 교회는 뭐 몇십만이 모이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정말 뭐 전국에 다 끌어모아도 일개 교회 수준의 그 작은 공동체지만은 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가져가서 그 어떤 곳에서라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살려할 수 있는 이런 양식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여튼 늘 그런 요소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 우리는 컬트적인 요소가 너무 뒤덮게 됐습니다. 저는 이 컬트의 성질을 걷어내면 정말 이 귀한 양식이 만민에게 그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. 근데 이게 뭐 그 안 되는구나. 결국 요즘 뭐 사회에 많이 떠들고 있는 단체들 보면은 아무리 그 속에서 명백한
부정과 불의와 그 탐욕이 다 드러나도 못 떠난 사람들은 못 떠납니다. 그렇듯이 마찬가지 현상이 있죠. 이건 여기서 생각이 바뀌지 않을 사람은 결코 안 바뀌구나 싶고,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작년 11월 이후 아, 그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에 있을 수 있구나. 그 이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이고, 내가 밖에서 진짜 내게 주신 은혜를 내놓고 내 허락된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, 이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로 그 정말 저는 뭐 감사하고 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,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남은 시간 이런 자유를 허락하셔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했고, 이제 목사님과 대구교회는 그냥 주의 손에 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냥 흘러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변수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. 이제 하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2PM 모임이 생기고, 또 다 속으로만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들을 여기 와서 털어놓을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뭐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문을 들어오자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, 그렇게 모여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상근형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봉순 누나 또 윤채자매 이게 어떻게 풀릴 줄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관계가 회복됐죠. 또 우리 영일이 형님과 순무기 형제 또 이 관계도 정말 안 풀릴 문제인데, 전 이것이 풀렸다는 것만 해도 초대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란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,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상근이 형님, 뭐 상도 형제, 뭐 1년에 통화 한 번 하는 사람도 아니고, 뭐 서로 이제 뭐 눈빛 주고 교감을 받는 사이도 전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건 어떤 진실 안에서 서로 보여줘서 이렇게 의논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내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형님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담겨 있고 한 걸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이고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세상적으로 요즘 시끄러운 이 나는 신이다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돼서 저도 봤는데 이건 온 국민이 공분할 어떤 내용들이거든요. 온 국민이 공분할 내용인데 여기에 뭐 네 개 이제 사이비 단체가 이제 집혀가지고 거론이 됐는데,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은 그 네 개 단체를 뭐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전체의 문이 닫히고 나가서 이제 종교 전체, 이 시대에 왜 종교가 필요한가 이런 회의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다 덤탱이로 매도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걸 표방해야 되잖아요. 그게 더더욱 이단 사냥이 나간 거죠.
신천지가 처음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보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저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가 나서서 이제 신천지 때리잡기를 하거든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파장이 적은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 갈지 아직도 다 모르는데 지금 이제 유사한 모든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리스트가 다 작성돼 있고 이제 한번 하나하나 이제 날리기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전 정말 우리 교회가 사이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건 뭐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나면 지금 거기에 거론된 JMS는 이제 거기에 등록된 것만으로도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. 다 공범이 되는 거죠. 다 함께 가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.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고 했단 말이냐.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. 그러니까 이건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도마에 오르면은 우리 자녀들 다음에 올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뭐 악의적이든 어떤 것이 어떤지 우리 교회가 열리는데 열려서 이 세상 앞에 검증받고 또 세상과 치열하게 부딪혀보고 우리의 복음을 내놔서 세상 앞에 검증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2시에 그 모임이 우리 여기서 터잡고 잘 모이자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형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형태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어떻게 나타나실지 더 유연하게 이끌려지기를 원하고 있고 전 모임을 가끔씩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그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를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게서 날 자들이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새로 일으켜져서 그 앞으로 그 많은 사람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터가 되고 많은 사람의 거처가 되는 그런 집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어쨌든 뭐 내일 모레 잘 다녀오겠습니다. 캐나다.